육군 대장 정도로 퇴역을 하시면 정치권에서도 연락을 오실 것 같습니다. 받으셨던 연락이 있으셨나요?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제가 워낙에 강하게 처음부터 네. 정치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저녁 직장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치는 할 생각은 없었고 네. 제가 가야 할 무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정치로 만약에 내가 가면 나는 아마추어잖아. 아마추어 정치에서 그렇죠. 그 프로들 사이에서 아마추어인 내가 신입생. 역량을 발휘한다? 그거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죠. 내가 프로답게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에서 뛰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 나 말고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는 내가 아니면 못할 순 나만의 것을 찾자. 이렇게 해서 나의 필드를 찾고 거기서 있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네? 것 같습니다. 저술 활동과 또 번역 활동, 또 강연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내셨던 책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가져왔는데 이 장군의 전역사라고 하는 이 책은 김영식 장군이 자기의 군생활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썼던 얘기구나. 장교가 되려고 한 사람들은 물이라고 봤고 네. 위관 장교를 땅, 영관 장교를 바람, 장군을 불이라고 봤어요. 주위관들이 정신 교육을 할 때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교사였고 저희 큰형도 교사였고 우리 큰 누나는 유치원 선생이고 우리 작은 누나는 또 선생님이고 뭐 이래서 교사의 피가 흐르나보다 이런 생각을 농담삼아 하는데 또 사령관 때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거나 하면 반응이 좋고 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히 대대나 연대급에 이렇게 가서 거기는 이제 높은 사람들이 와서 강연해 주는 것이 어려우니까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듣기가 어려우니 거기 가서 재능 기부로 강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책을 한번 써야 되나? 뭐 이 생각을 한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나원 원장을 하던 친구한테 야 내가 LG 이나원에서 강의 좀 하자. 거기서 내가 강사를 받아가지고 전방 다니면서 좀 경력을 좀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책 쓴 거 있어? 나한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네가 육군 대장인 건 알겠고 뭐 강의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정도 와서 하려면 책 한 권 정도는 써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걸 한 달 반 만에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인쇄라든가 들어왔던 강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방 부대를 다니면서 제가 이래저래 기부한 액수가 7천만 원 정도가 넘어요. 7천만 원. 대대장 연대장들이 와달라고 하면은 제가 갈 때 조건을 세 가지를 딱 걸어요. 조건이 있어. 첫째. 첫 번째 노 의전. 의전 하면 안 된다. 의전하지 말라. 두 번째 노 선물. 내가 간다고 정말. 무슨 뭐 선물 뭐 이런 거 준비하지 말아라. 꽃다발 이런 거. 이런 필요 없다. 세 번째 노 머니. 강세를 안 받는다. 처음에는 갔더니 대대장이 불러서 갔는데 사단장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단장한테 혼을 내놨어요. 당신이 여기 나와 있으면 대대장이 나를 부르고 싶어도 어떻게 부르겠냐.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 생각을 들어보지 못했던 후배들한테 나의 생각과 경험을 전수해주고 싶은 건데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곁다리가 붙으면 이게 본질이 흐려진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네.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세 가지를 정해놓고 확실히 이제 공포한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이건 안 하는 것이다. 하면 안 된다. 하면 내가 화난다. 뭐 이래가지고 끝까지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요. 대단한 연대는 차량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태우러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얼른 와주십시오 하면 내가 가서 현금 30만 원 내가 딱 들고 그다음에 장군의 전역사 한 50권. 요새는 뭐 다른 책도 있으니까 내가 사서 가서 그걸 주고 오는 거죠. 한 개 대대에 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연하는 거 네. 또는 장군들 부대가 강연하라면 내가 돈을 받지. 장군들 부대는 예산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럼 너희는 돈을 나한테 입금해라. 그럼 거기서 받은 돈 모아서 또 가서 해주는 거죠. 그게 지금 내가 하는 보람이에요. 강연의 우선순위가 있어. 첫 번째는 민간이 요청하는 강연. 아, 네. 이거는 강사료가 비싼 게 가야 돼. 이건 강사료가 세. 여기서 돈 벌어야 되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네. 강사료를 받아서.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갈 때 내가 꼭 강의할 때 시작을 이렇게 네. 얘기해요. 오늘 내가 왜 강의하러 왔냐면 돈 벌려고 왔다. 그럼 사람들이 왜 돈을 버냐 궁금하시죠? 분한테 강사료를 받아서 전방 대대 연대 갈 때 경력금을 쓰려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키지 않아도 박수를 쳐요. 진짜 이건 내 경험이야.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냥 나 농담 삼아 시작했단 말인데 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구나 아, 하는 느낌을 받아. 높은 사람들이 욕심내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나눠주기를. 이런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민간인 강의를 제일 많이 네. 우선권을 두고 두 번째 우선권을 주는 게 대대 및 여단에서 와달라는 강의. 세 번째가 이제 장군급 부대가 와서 해달라는 강의. 조금 숙제하는 느낌이야 숙제. 옛날에 대구 있던 부하들이 아 우리 사령관님 한번 모셔야 되는데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응사를 받은 걸 다시 이제가 부의 재분배를 하니까 나쁘진 않아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야. 강의만 다닌 게 한 200번은 넘으니까 매년 5월 달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네. 그때 무서운들이 이렇게 하다가 놀래요. 무슨 기부를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놀랄 정도로 기부를 하니까 뭐 보람이기도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고맙죠. 와이프가 허락해 주셨으니까. 야 진짜 그 내무장관님의 역할이. 그럼 네. 집사람이 그 돈 왜 뭐 그렇게 쓰냐. 우리 애들한테 쓰지. 뭐 우리가 여행 갈 때 쓰지. 이러면은 나도 좀 맞아요. 답답할 텐데 집 오케이. 오케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해도 돼요. 우리 와이프는 다 알고 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응? 안 해요, 안 해요. 여러 사람 보는데 여기 와이프한테 뭐. 책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게 전쟁과 경영. 네. 책인데 고든 설리번이라고 하는 네. 미국의 참모 총장이 하퍼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썼던 책이에요.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되고 미 육군을 40%가량 감축하는 그런 엄혹한 시기에 미 육군을 어떻게 개혁해 나갔나 하는 그 과정을 썼던 책이에요. 일반 경영학 서적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장군의 경영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제네럴스라는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그 토마스 닉스라고 하는 기자가 썼던 책인데요. 미국의 육군 장군들 한 30여 명의 성공과 실패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미국 장군들에 대한 독서를 쓴 책이지. 아. 미국 장군들을 엄청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깠어요. 여기서. 그리고 미 육군이 얼마나 잘못된 조직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어요. 원래 우리는 알기에 미군 이거고 미군 장군들 이거다라고 알고 그렇지.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이런 책이 미국에서 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고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것도 대단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네. 얘가 이 책을 낸 다음에 네. 샘스 과정에서 얘를 불러서 북콘서트를 했다는 거야. 미국 장군들한테는 꽤 유명한 책이 됐어요. 근데 한국에는 소개만 됐지 번역이 안 돼서 번역하게 됐는데 네. 저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장군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네. 위대한 장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부제를 제가 정했어요. 진짜 재미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장군을 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리더라면 한 번쯤은 네. 읽어봐야 될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사건을 재미있게 기술을 해서 불편하지 않게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이 책들의 인쇄가 어디로 기부가 되죠? 이 책은 장군의 전향사 이 책은 인쇄를 받아서 전방 대대미 연대에 갈 때 경력금으로 써요. 이 책은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의 인쇄는 공동 번역가들의 이름으로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에 전액 기탁됩니다.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훈련하다가 다친 사람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충분히 다 보상을 못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 야전군 사령관을 하면서. 여기 코리아 세진하고 같이 있을 때 프로카 전우사랑 기금이라는 네. 것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천사운동이라는 것을 해서 형편이 어려운 전우들 엄마 아버지는 살아는 있는데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어. 네. 그래서 할머니 애가 혼자 키웠어요.
그런데 부모가 법적으로 살아있으니 군대는 와야 돼. 그런데 이 병사가 군대를 들어오면 할머니의 생계가 막막한 이런 병사들이 있어요. 괜히 이런 애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사안장 때도 사랑의 온덕이라는 것을 해서 야전군 사령관이 돼서는 이것을 야전군 전체로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프로카 천사운동이었어요. 매달 1,000원을 내는 사람들 4만 명을 모으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프로카의 인원이 13만 명이니까 한 30%만 참여하면 4만 명은 되겠지 생각을 하면서 했던 운동이 프로카 천사운동이었는데 인원은 좀 적었지만 1,000원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10,000원씩 냈기 때문에 액수는 훨씬 커졌죠. 한 달에 한 4,000만 원 정도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2,000만 원은 어려운 병사들을 20만 원씩 해서 100명을 도와줬고 20만 원은 6.25 참전용사 이분들 6.25 참전용사들이요 상당히 어렵게 살아요. 이분들한테 국가가 주는 돈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매달 20만 원씩 드리자 해서 100분을 선정해서 보훈차와 같이 2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빈집에 서두르는 거야. 참전용사분들이 눈물의 편지도 받고 했어요. 고맙다고. 사령관 때 총 모금액 액수가 한 13억 정도가 됐었는데 내 다음 사령관이 이런 돈이 있고 하니 이걸 가지고 육군 전체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해서 김용호 총장이 받아들여주고 해서 유급헌신 전우사랑 기금이 됐던 거죠. 딱 이 책을 쓰게 될 때 또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 둘째 놈이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야 축의금 들어온 걸 그냥 다 쓰기는 그러니 전우사랑 기금에 기부하자. 이렇게 액수가 적지 않으셨을 텐데 했어요. 했더니 와이프께서 너무 많은 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그래서 제가 내 욕심보다는 조금밖에 못했어. 그래서 야 좀 더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셨죠? 그때 500만 원 했어요. 1,000만 원 하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500만 원만 하라. 그래서 500만 원밖에 못했어. 근데 내가 야 1,000만 원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이 인쇄로 하자. 이 인쇄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와이프한테 이제 딜을 해서 독자 예산권을 확보를 하셨군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해서 여기다가 아예 그냥 명기를 하자. 유권시 전유사랑 기금에 전액 기탁됩니다. 해가지고 이 책이 벌써 한 3,000권 이상이 팔렸어요. 제가 왔길래 나하고 최지호 대령한테 각각 150만 원 인쇄가 와서 두 사람이 각각 150만 원씩 기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최초 목표 1,000만 원은 제너러스 요 인쇄를 가지고 채우고 만약에 이게 인쇄가 더 나가면 그 인쇄는 후에 이제 육사 발전 기금에다가 돌려서 생도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도 제 책 많이 나가가지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일단 제네럴스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고 장군의 전역사도 많이 읽어주시고 제가 쓴 책들도 많이 읽어주시면 좋은 일들에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역을 하시고 또 버킷리스트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아 있으시구나. 그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 하나는